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선술에 관련된 건데요. 선술이랑 이제 뭐 스킬을 어떻게 찍을지 깃발에 가보시면 선술이라고 있고 선술 습득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목술, 영화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뭘 어떻게 찍어야 되고 뭘 찍는 게 좋을까?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레벨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는 다 균등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찍는 거는 마음대로 찍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쉽게 다 찍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요 영화 병산염주 키를 보면은 영화술 쪽에 포인트가 3포인트 이상 찍혀 있어야 됩니다. 레벨업 하면은 영목술, 영화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쪽에 3개가 찍혀 있어야 이 스킬을 쓸수 있고, 그리고 전장에서 랭크 있잖아요. 불굴 랭크, 사기 랭크. 요 랭크가 7 이상 돼야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용할 때 소비되는 기세. 기세는 밑에 체감 게이지처럼 나와 있는 거 있죠. 기세가 꽉 차게 되면 헤롱헤롱거려서 그로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나는 요 스킬들 중에서 어떤 계열로 나가는 게 좋을까라고 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건 보통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무기에 따라서 찍는 게좀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능력 단련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처럼, 그죠? 아까 요거 빨간색 화덕이죠. 요게 포인트 3개가 돼야 그 스킬을 쓸수 있다.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탯이 목덕은 약간 피통, 체력을 많이 올려주는 스탯이고요. 그리고 화덕은 공격력, 근접 공격,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토덕 같은 경우에는 패링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패링할 때 기세량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장비를 더 무겁게 많이 들수 있고, 찍을수록. 그 금덕은 선술 소비하는 기세량,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약간 마법사 느낌, 원거리의 마법, 선술 위주로 쓰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덕 같은 경우에는 받아치기로 소비하는 기세량. 이게 좀 헷갈리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스킬을 찍든지 간에 뭐 체력이랑 공격력 같은 건다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이제 뭐가 더 많이 올라가냐, 적게 올라가냐, 그 차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또 조금 더 활용적으로 보냐면,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무기 있잖아요. 저는 이 청동무라는 무기, 창 무기를 주로 쓰고 있거든요. 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 게임은. 근데 보시면 청동무 밑에 공격 반영이라고 있죠. 엘든링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보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화덕의 보정을 가장 많이 받아요. 화덕 스탯을 많이 찍을수록 요 무기가 강력해진다. 그 다음으로 이제 풍덕 많이 올릴수록 좋아지고요. 그저 체력이랑 공격 올라가는 거 위주로 많이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무기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요런 거는 약간 선술이라든지 밑에 스탯을 많이 찍어줘야 되네요. 그죠? 보니까 요 제일 밑에 있는 수덕이 원거리 무기에 포함이 되나 보네요. 수덕 스탯에 따라서 원거리 무기의 공격력이 강해집니다. 본인이 어떤 무기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찍는 게 조금 더 유리한지 무기마다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창이 멋있어서 거의 창 위주로 쓰긴 하는데요. 창은 보니까 거의 스타긴 하네. 빨간색 쪽에 보정을 많이 받네요. 그러면 내가 무기 더 좋은 거 주울지도 모르는데 미리 스탯 찍어 놓으면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 다섯 번째 스테이지까지 깨게 되면은 여기 문이 열리는데요, 마을에. 여기서 할배한테 말을 걸면은 자기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음껏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먹은 무기가 뭐 토덕에 많은 보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거 내리고 요거를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매번 바꾸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활용 시작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특성이랑 선술 뭐 이런 개념을. 그래가지고 이거 제대로 잘못 찍는 거 아닐까 싶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저렇게 마음껏 그냥 막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찍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먹는 무기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게 가장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무기에 맞춰서 이제 선술도 내가 더쓸수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창이니까 요거 화덕 스탯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화덕 스킬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요 12짜리도 쓸수 있고, 요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게 어떻게든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중반부 정도까지밖에 안 와서 아직 알아야 될게 많은데, 조금 더 제가 더 알게 되는 대로 더 추가 설명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